자, 안녕하세요. 정부루입니다. 네, 오늘은 번데기방 발굴해서 성충 나오는 거 영상 담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은 간단하게 한 10마리 정도만 해체하려고 합니다. 네, 이 친구들이고 균사도 하나가 포함되어 있어요. 네, 발굴하는 거는 모두 성충이라서 아마 좀 시간이 짧게 빠르게 진행될 것 같은데 우선 균사부터 할게요. 이게 균사인데 아는 분한테 받은 거예요. 선물 받은 건데 우화를 한 것 같아서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딱 보면 섭식을 안 하고 번데기 방을 바로 지었네요. 보니까 자, 이 개체들이 오늘 우아한 것들이고요. 오늘은 아니고 오늘 발굴한 거죠. 해가지고 초점이 잘 안 잡히네요. 엽적사슴벌레예요, 얘는. 사이즈가 한 6cm에서 7cm 정도 돼 보이는데 뭐 이 정도면 준수하네요. 이 친구는 우아한 지 별로 안 돼서 조금 약간 붉은스름한 발색이 있고, 이 친구는 우아한 지 좀 됐나 보네요. 다리 힘도 세고 지금 몸이 충분히 다 마른 상태예요. 그리고 이 친구는 왕사슴벌레인데요. 왕사슴벌레인데 사이즈는 크진 않고 한 5cm 후반에서 6cm 초반대로 턱 모양이 넓적사슴벌레랑 확실히 다르죠. 왕사슴벌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명이 긴 장점도 있고요. 요즘에는 균사사육이라고 해서 대형화로 목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왕사슴벌레도 인기가 참 많아요. 자, 그리고 아까 균사사육으로 나온 개체인데, 이 개체가 아무래도 균사를 먹다 보니까 이제 사이즈가 좀 크게 나왔어요. 한 7cm 중반 정도 되겠네요. 이 친구는 한 7cm나 한 7.3에서 7cm 중반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아직 배 수납이 아직 다안 이루어졌고, 아직도 이제 우한 지한 2일이나 3일 정도밖에 안된 걸로 보입니다. 자, 이 개체는 라벨지를 보니까 뭐 제주산지라고 써 있는데 약간 지금 확실하게 이렇게 비교를 못 해드리지만 제 눈으로 봤을 땐이 개체의 이턱 시작 부분이 살짝 둥글어요. 그래서 확실히 제주산지들은 약간 그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왕사슴벌레 암컷도 나왔고 넓적사슴벌레 암컷도 나왔어요. 이게 예. 보시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가 왕사슴벌레 암컷인데 자세히 보시면 점혈각이라고 등에 이렇게 아이고 이건 잘안 보이네요. 그래서 이건 넓적사슴벌레 암컷. 이거는 왕사슴벌레 암컷인데 사이즈가 매우 작습니다. 이 유충 받을 때 아는 분들한테 이렇게 조금씩 받은 것도 있어서 우화시킬 때 보면은 와일드 개체가 있어요. 막 이런 분들도 있으신데 사이즈가 확실히 작긴 작네요. 근데 확실한 그런 검증이 안된 개체라서 와일드보다는 그냥 노멀로 예, 판단하는 게더 맞을 것 같아요. 이 개체는 한 30mm, 뭐한 35mm 정도 되겠네요. 35에서 37. 상당히 작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우아한 개체들 간단하게 네, 담아봤어요. 그리고 지금 벅스런에서 이벤트 활동 이벤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3월 1일자로 이제 활동 이벤트를 실시했으니까 예, 벅스런 카페에 찾아오셔가지고 이벤트도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상품도 많이 타가세요. 지금 균사나 뭐 산란목 그리고 젤리 같은 것도 지금 이벤트 상품에 들어가 있는데요. 살아있는 생물은 지금 안 넣어놨어요. 지금 집에 있는 것 중에서 어떤 걸 넣어야 될지 지금 고민 중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벤트 기간이 한 달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제가 적정한 선에서 예, 참여 인원이 많으면 이벤트 상품을 더 빵빵하게 넣을 테니까 많이들 참여해주세요. 네, 이렇게 영상을 마칠게요. Thank you.